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측 정보라고 되어 있죠. 예측 정보. 종합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오늘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식에서. 자,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해외 선물 수익률이 2년 동안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월 3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새는 제가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왔고, 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뭐 미국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자, 한번 미국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2026년도, 아, 2020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월가이들이 연일 미국 3대 종합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요. 내다 팔아먹고 이 하락장에 파생 상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 구축을 한 것을 제가 보고, 왼쪽에 보시면은요, 2년 동안 제가 국제유가, 그 다음에, 자, 국제유가가 뭡니까? 크루드오일, 그리고 S&P, 나스닥. 이게 시황 분석을 보면서 제가 수익을 꾸준하게 2년 넘게 냈습니다. 자,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2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이 없이 매번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만이 유일하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제가 내드리면서 때가 되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요. 때가 되면 앞으로 대공황이 올 것이고 대한민국도 제2의 IMF 국가 부도를 또 다시 맞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2016년도는. 201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4, 5년 동안 유튜버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돈벌이 하기가 가장 쉬운 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제2IMF는 언제 올 것인가? 금융위기는 언제 올 것인가?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뭐 회색 코뿔소, 뭐 별의별 얘기. 자, 이런 거 갖고 앉아가지고 동영상 올리면서 자기 채널 홍보하는 거죠. 광고, 수익 사업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를 전문 지식이 없이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방송물 나오고 뉴스 나오는 거를 짜깁기 해서 그렇게 개미들을 돈을 못 벌게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죠. 유튜브 활동 중에.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절대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분명히 금융위기는 온다. 그때에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내가 대공황이 온다, IMF가 온다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대박 주식 시리즈만 매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에 미국 연일 다우지수 S&P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국제유가도 고점을 찌를 때에 월가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뭘 보고? 코로나를 보고. 자, 그렇지만요, 이미 코로나는 세상을 바꾼 거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때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저는 뭘 보고,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문제로 터진 게 아닙니다. 한참 이만큼 빠지면서 코로나 얘기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죠. 이때 뭐가 대두됐습니까? 자, 미국 트럼프, 그 다음에 샌더슨.
그렇게 해서 좌파, 우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뭐 박땡땡땡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그때 당시에 이때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바뀌어야죠. 한참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두대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저는요, 코로나 사태도 아니고 샌더슨 사태도 아니고 오로지 실력으로, 이론이 아닌 실력으로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본 겁니다. 월가 애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3대 지수를 갖다 신고가 갱신하면서 주식 현물을 거의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으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걸 보고, 아, 이놈들이 이제 드디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거구나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저처럼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 방송 올라오면 그냥 방송 들으려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방송을 보고 계시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저처럼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S&P가요, 지금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주가는요, 어차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갈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가는 그렇게 흘러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10월 3일이 마지막 수익률이잖아요. 자, 요새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거나 국제 유가를 투자를 할 때는요, 평탄한 구간, 평온한 구간, 그런 구간에 기술적 분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돌발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해외 선물 투자를 점점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도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 아니죠. 워렌 버핏 뭐 70조인가 손절을 쳤다 그래요. 70조, 70, 뭐 70조. 그리고서 아직까지 매수 안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전에 매수한 종목 손절은 안 쳤던 사람이 70조 가까이 손절을 쳤다는 건, 그리고 투자 종목을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건, 그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요새 해외 선물 투자는 거의 안 합니다. 안전자산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제가 점점 수익률을 줄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월 3일까지 파워포인트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자, 10월 3일 후로 선물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것은 이제 첫 번째 계좌입니다. 첫 번째 계좌. 자, 오늘 이제 제가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하는데, 첫 번째 계좌는 아직까지 찔끔찔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8일 해가지고 210만 원. 그다음에 어제 옵션에서 80만 원, 127만 원 해외 선물에서. 자, 190만 원, 13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점점 이첫 번째 계좌는 줄였고요. 이제 두 번째 계좌가 약 10억 가까이 수익이 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계좌는요, 이미 주식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좌는 완전하게 이제 해외 선물을 거래를 안 하고요. 자, 해외 선물이 돈은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데, 언제, 어떻게 지금 장이 급변동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술적 분석만 보고 들어갔다? 이거 한 방에 뒤질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워렌 버핏이 70조로 손절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선물을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종목을 해외 선물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4월 28일 210만 원 정도 주식이 수익이 해외 선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적게 벌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에다가 올인을 터뜨릴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뭐한 1000만 원 가까이 수익 나는 거, 첫 번째 계좌까지 하면은 뭐천한 4,500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이전에 올린 수익률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죠, 사실상. 자, 4월 2일까지 제가 해외 선물을 거래했거든요. 4월 2일까지. 자, 218만 원, 132만 원. 여기 10월 3일까지 끝났으니까, 10월 3일까지 자료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6일날 점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160만 원, 220만 원, 397만 원 해서 뭐 대충 뭐 잡으면 뭐400 잡고 600, 뭐한 800, 한 5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이날 3월 13일날 대박 터트렸어요. 그렇게 해서 6,548만 원, 1,437만 원. 지금 총 수익이요, 누적 수익이 지금 10억 가까이 됩니다. 9억 1,009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 가까이 됩니다. 자, 3월 5일날 1,528만 원, 그 다음에 540만 원 해가지고 합계가 뭐 대충 뭐한 2천 한 8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요날도 200만 원 잡고 600만 원 잡고 8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3월 3일. 자, 2월 13일 89만 원, 30만 원, 70만 원 해가지고 뭐 한 300만 원 넘을 것 같고. 자, 2월 11일 170만 원, 250만 원 해서 요것도 뭐한 400만 원 정도. 요뭐한 200만 원, 2월 10일. 자, 1월 23일 날 750만 원, 1200만 원, 720만 원 해가지고 27, 24, 1400만 원, 2600만 원 정도 수익 되네요. 자, 1월 22일 날약 1200만 원. 자, 1월 21일 날 380만 원. 1월 20뭐한 300만 원. 1월 17일 날뭐한 340만 원. 자, 1월 8일 뭐230 180 310 640 해가지고 대충 잡으면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돈 되네요. 자, 1월 6일 날 110만 원, 600 530만 원 해가지고 640만 원. 자, 1월 3일 날630 21037 해가지고 뭐800한 50에 뭐한 900만 원 돈 되네요. 자, 12월 23일 날 요거 뭐한 100만 원, 12월 20일 90만 원, 약190 해가지고 뭐한350 정도 되겠네요. 자, 12월 19일 408만 원, 638만 원, 210만 원, 130만 원, 80만 원 해가지고 요것도 한 1000만 원, 1200, 1330, 1450 정도 되네요. 이 12월 19일, 자, 850만 원, 550만 원, 200만 원, 138만 원, 86만 원 해서 요거 대충 하면은 뭐, 1300, 1400, 1600, 그 다음에 1800 정도 되네요. 자, 12월 17일 1120만 원, 72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 100만 원
해서 1800 잡고 2000 2200 2300만 원 정도 되네. 자, 12월 16일 950 850 170 78만 원 123만 원 해서 900만 원 900만 원 잡고 1700 1800 2000 2100한 2000, 한200 되네요. 자, 12월 13일 날 1073만 원 1168만 원 250만 원 134만 원 122만 원 자, 점점점점 이제 계좌가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점점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계좌를 10개를 갖고 시작을 했고요. 10개 갖고 시작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7개로 줄이고 5개로 줄이고 지금은 2개로 완전하게 다 줄여놨습니다. 자, 12월 13일 1073만 원, 1168만 원, 240, 134만 원, 122만 원 해서 1100, 뭐한 2000, 2200, 2600, 2800 정도 되네요. 2900 가까이 됩니다. 자, 12월 12일 날 1255만 원, 540만 원, 216만 원, 8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요것도 1500, 1600, 1800, 뭐 대충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12월 11일, 자, 710만 원, 120만 원. 자, 12월 10일, 100만 원, 1300만 원, 220만 원, 540만 원, 409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날 뭐, 한 3,500 가까이 되었네요. 자, 500만 원, 69만 원, 160만 원, 뭐, 요렇게 해서, 500, 200, 뭐, 한 800, 900 정도 돼갔네. 자, 12월 6일, 280, 2300, 자, 212만 원, 147만 원, 약 400만 원. 12월 6일날입니다. 자, 여기 10월 3일 후로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2월 5일, 자, 180, 1340, 170, 142만 원. 자, 12월 4일 470, 280, 72만 원. 12월 3일 43만 원, 322만 원. 11월 30, 52만 원, 185만 원, 33만 원, 12만 원. 11월 27일 날 81만 원, 152만 원, 65만 원, 55만 원. 11월 26일 102만 원, 222만 원, 190만 원, 200만 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수익이 나죠. 매일 수익이 납니다. 자, 360, 61만 원, 143만 원. 자, 245만 원, 120, 그다음 110만 원, 51만 원, 150만 원, 47만 원, 450, 67만 원. 자, 51만 원, 460만 원. 아, 이제 거의, 이제 한달 남았네요. 55만 원, 210만 원. 자, 10월 30일, 52만 원, 200만 원. 10월 29일 날, 86만 원, 200만 원. 자, 이날은 손실이 있네요. 8만 원, 그 다음에 28만 원. 이제 이때가 이제 10월 3일이네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87만 원, 자, 304만 원, 312만 원, 312만 원. 245만 원, 이렇게 10월 3일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은요, 이걸 보시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2년 동안 단 하루도, 2년, 아까 한번 손실이, 뭐, 3만 원인가 몇만 원 손실이 있었죠. 단한 번도 손실 없잖아요. 자, 저는 하나대투를 쓰는데요. 하나대투는 모의 투자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가로 열고 모의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는요, 여기 모의 투자라는 게 없어요. 여기. 그래서 워낙 이렇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아, 이건 뭐, 모의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해 소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 투자 계좌하고 실전 투자 계좌하고는 이렇게 틀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정한 구간에는 여러분들 물론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처럼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면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 누구 할수 있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자,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했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하는데 대공황이 왔다라고는 제가 장담은 했지만 저도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한 거예요. 하락장이 엄청나게 대공황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나도 이렇게 대공황이 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생계지랄을 떠는데 이거 배팅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미친놈이죠. 전 재산을 날릴 생각을 각오하고 손절을 칠 생각을 각오하고 엄청나게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이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평상시보다 돈을 더못 벌었어요. 왜? 이 시장이 미쳐서 돌아가니까. 미쳐서 돌아가는데 나까지 미쳐서 돌아가면 그동안에 애들 말대로 좆빠지게 버는 거한 방에 다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보다 돈을 더못 버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죠.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상적인 구간, 뭔가 확실하게 길이 보일 때, 그럴 때 과감하게 배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지고 돌아갈 때는, 그때는 모든 거, 특히 제가 왜 요새 해외 선물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하고 딱 끊었겠습니까? 이유는 딱한 것입니다. 세상이 미쳤으니까. 미쳤는데 앞날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이럴 때는요, 버는 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키는 전략을 갖고 움직이면서 내 재산을 탕진하는 데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식으로 돌린 겁니다. 돈은 뭐 선물 옵션에서 버는 거에 비하면 뭐한 10분지 한 2, 3밖에 못 벌죠. 그래도 꾸준하게 돈은 늘어나니까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요, 당분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미친 세상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저는 해외 선물 투자를 안할 거고요. 주식 투자도 조심스럽게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자, 배우는 거는요, 결국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 바로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 해외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한 세월로 따지면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건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학교 공부만 했는가? 10년 가까이 학원을 몇 군데 다니셨습니까? 학원을 몇 군데 다닌 이유는 뭐예요? 좋은 대학교 취직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그런 스펙을 쌓은 걸 세상이 원하니까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더 좋은 기업으로 취직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학원비에다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 갖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은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불투명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100년을 넘게 사는 세상입니다. 자, 지금도 100년 세상인데 앞으로 한 10년만 더 있어 보십시오. 120년, 15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갖고 밥벌이를 하고 살 겁니까? 그때 가서 회사 그만두고 나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돈 버는 비결을 배우시는 데에다가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에서 투자를 해서 실전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공부하듯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3, 4년, 4, 5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스펙 쌓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학원비를 몇 년을 내면서 공부하시는 거, 그거 다 돈 아닙니까? 근데 왜 정말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바로 실전으로 바로바로 투자해서 바로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는 이런 지식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려고 안 하십니까? 그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료 추천주나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을 시켜주었는가,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전업투자 전문가 교육 받으실 분들,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받고 싶겠다 그러면 여기 링크 주소 누르시고요. 자, 전문가 전업투자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겠다, 그렇게 지식에다가 투자하실 분은 아래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